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켰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어가지고 많이들 들어와 주시네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봤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짱 좋아. 여러분, 근데 이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어요? 이거 엄청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이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봐주세요. 아, 근데 진짜 옥수수깡 너무 맛있지 않아요? 바이옥스님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또 마트 갔는데 이거 네 봉지 있어가지고 또네 봉지 다 사왔어요, 제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 드신 분 없게 해주세요. 더 가까이, 이거 봐봐. 제가 핸드폰 바꿨거든. 핸드폰 바꾸고 처음 라방 하는 거여가지고 화질 장난 아니다. 화질 진짜 장난 아니다. 화질이 진짜 장난 아니죠. 얘가 허리 손 올리고 있는 거 보여요? 창원 어디예요? 창원 중앙동. 창원 중앙동입니다. 성산구 중앙동. PPL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건 예쁜데 엄청 사진을 제가 좀잘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고성에서 고성 고성 너무 먼거 아닐까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그리기 쉬운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엄청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아, 미리님 오셨다.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님. 저를 대표님이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죠? 낮가밤 봐야 되는데. 낮가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셨나요? 여러분, 이미 올 파스텔이 막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포장된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게 없어서 그래요. 저한테 그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뭔가 좀 마음 먹고 한번 펜트하우스 막방. 펜트하우스 몇 시에요? 화원 카페 커피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저 댓글 좀 박아주세요. 제가 커피에 진짜 진심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커피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커피가 맛있죠? 감사해요. 마약 같은 목소리. 10시 제가 펜트하우스 전까지 할게요. 저도 펜트하우스 보고 싶거든요. 우리 신랑이 카페 사장님이세요? 내 커피 드시러 오삼. 어디세요? 제가 진짜 커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진짜 커피를 좋아해요. 아, 그 소이소스님이 그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러 오셨는데 소이소스님이 제가 그 현대 디큐브 그 뭐야 서울에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의에서 뵙고 항상 드로잉 황원에서 뵙고 했는데 소이소스님이 창원이 친정이라는 걸 내가 들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소이소스님이
내 우리 화원 카페에 마스크 쓰고 엄청 모르는 척하고 당연히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러 오신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말하는데 테이크아웃 손님이 저희는 그림 그리시는 손님이 주지 테이크아웃 손님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크아웃 하러 오셨는데 연결 상태가 안 좋대요, 여러분. 잠깐 끊겼었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다시 잘 됐나요? 그래가지고 딱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러 오신 분이 커피를 시키시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겨도 기댄 김. 그래가지고 뭔가 테이크아웃 손님이다. 엄청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커피를 엄청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딱 눈을 봤는데 마스크 끼고 눈만 띵띵 있는데도 바로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이소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알아봤지. 소이소스님도 아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뵀는데 창원에 찾아온 소이소스님을 내가 바로 알아봤지. 엄청 만들면 엄청 많이 줌? 아, 제가 커피 엄청 만든다고 했어요. 제 그냥 엄청은 그냥 약간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왜 그런 거 너무 찍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웃기네. 남편이 눈만 띵띵 부분에서 빨 터졌어요. 눈만 띵띵 아눈 눈이 띵띵 부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눈이 띵띵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바로 그리고 소이소스님이 저한테 따로 직접 오신 건 아니지만 창원에 계신 다른 친구분을 통해서 저한테 케이크도 사주셨는데 케이크랑 속스콘을 주셨어요. 루다켈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그 스콘이 있잖아. 저 원래 빵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콘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랑이랑 반반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스콘 이거 못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못 나눠드렸어요. 못 나눠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라클님. 오랜만이네요. 다들 그래도 댓글로 항상 저 봐주셔가지고. 엄청 오랜만이지만, 또, 안 오랜만인 그런 느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제가 오늘 엄청 수다, 완전 진짜 오늘 진짜 역대급, 또 맨날 역대급이라 하죠. 근데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맨날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이상한 날이었거든요, 오늘. 진짜.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원래 그 올 파스텔 이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대로 안 만들어지고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마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말리는 그런 거고 여기 바코드 들어가고 근데 이거 위치랑 막 크기랑 이게 다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라벨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또로로 싸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싸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만약에 뭐 몇백 개면 1번 색깔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싸고, 2번 색깔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싸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거 기계로 싹싹 말것 같은데, 기계로 싸는 게 아니고, 왜 101이에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페루님, 안녕하세요. 페루. From 페루.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로 마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윙윙윙윙 지나가기는 하지만 소두로 쌓여. 여러분들이 아는 뭐 까렌다시 뭐뭐뭐뭐 다. 그래서 그 유럽발 제품이 더 좀 비싸거든요. 이거 수작업.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근데 이게 그 크레파스는 또 완전히 또 자동 조금 반자동 해도 괜찮대요. 왜냐면 안 깨지니까. 근데 이 오일 파스텔 그 전문가용은 엄청 잘 부서지니까 그런 벨트에 함부로 굴리면 안 돼서 진짜 손으로 한 개 한 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나? 뭐 또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왜 101이냐면요. 원래 1번 해가지고 96번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은 만약에 시즌2가 만약에 있다면요. 2번으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조그만한 장미의 느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꽃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늘 라방 저장해 주실 거예요. 빨리 그거 보러 가세요, 미리님. 빨리 보러 가세요. 아, 그래.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오늘 그거 하는데 자꾸 그 얘가 또로로 말리면 이 면에 붙을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에 붙으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이 배열이 바뀌어가지고 올 파스텔 포 아티스트 이 글자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정도 가려지는데 괜찮냐 이제 저한테 제가 컨펌을 해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신년이니까 또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막 겸사겸사 엄청 약속을 잡은 날이었어요 오늘이. 근데 오늘 진짜 엄청난 스케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거 다 취소되고 완전 오늘 그런 진짜 힘든 굉장히 피로한 하루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엄청 저한테 새해 같은 날이었거든요. 1월 1일 같은 날. 저 혼자 정한 1월 1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새해 시작들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다들. 원래 설날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해.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뭔가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계획 세웠던 거 다 완전 막 이렇게 되고. 걱정 다이어리님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각 없네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엄청 야심차게 말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무슨 일이었냐면은 이거 그 관계자분이 들으시면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일단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다음 학기부터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그 강의 나가려면은 뭐 신청하는 거 뭐 교육 철학도 써야 되고 교육 강의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 엄청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거 싹 취합해가지고 뭐 그 자료 뭐의 순서에 맞게 다 그 PDF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막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그 학교 아니요 101 클래스 말고 강의 대학교 강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클래스 101 아닌데. 갑자기 클래스 101 어디서 나왔지? 클래스 101 얘기 안 했는데. 클래스 101 하긴 할 거예요. 올파스 나오면. 나오면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게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그걸 다 해가지고, 심지어 저는 창원이고 거긴 부산인데, 그 모든 자료를 오늘까지 또 도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생각해도 웃겨요. 미쳤죠, 진짜. 진짜 멘탈이 가만히 있나 안 있나. 내가 진짜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또 약간, 조금 교만하게 또 이렇게 했어. 내를 나 자신을 좀 가대평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약간 과소평가했어. 인터넷이 그렇지? 우리 집 인터넷 좋은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우리 집 인터넷 괜찮은데. 자꾸 끊기죠? 괜찮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 괜찮나요?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괜찮은 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인터넷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 일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 이러면서 근데 또 뭐 또 업무에 능숙하니까 그래 손발 걷고 내가 한 4시간 만에 조져준다 이러면서 혼자 엄청 야심차게 하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 앉았거든요. 하 내가 뭘 못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이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제가 먼저 점심 식사하자고 그 올파스텔 거기 이제 관련되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그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게 6시까지 딱 6시까지 하는 건데 다 제출해야 되는데 몇 시에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5시 40분. 5시 40분. 진짜 내 똥줄 얼마나 탔겠노. 그래가지고 진짜 딱 끝나고 나니까 약간 눈 뜨고 진짜 코 베인다 하잖아요. 제가 눈 뜨고 약간 하루를 도둑 맞은 느낌인 거예요. 완전 하루를 도둑맞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 엄청 야심찬 1월 1일인데 내가 정한 1월 1일이었는데 야심차게.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연말 연휴 그리고 신정 연휴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엄청 푹 잘 쉬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다른 피드 엄청 올라오는데 막 눈 질끈 감고 막 모르는 척하면서 엄청 피드도 안 올리고 진짜 잘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약간 진짜 깜짝 놀라게 예쁜 거 그려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아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누가 자꾸 말 어머니 저는 그림 그리는 화원이에요 어머니. 자꾸 누구냐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야심찬 저의 그거였는데 와르르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신랑. 원래 신랑들은 리액션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희 신랑도 리액션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무덤덤한 스타일? 그래가지고.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다. 약간 이 정도? 그래가지고. 엄청 누가 대기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드로잉 하원 모여라. 이러면서. 내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아니, 제가요. 오늘부터 열심히 할라 그랬거든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사연입니다. 아,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좀 예쁜 것 같은데?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아, 그리고 제가 그 연휴 동안 엄청 쉬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다 지나가고 나니까 괜찮아요? 엄청 쉬었는데. 엄청 쉬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 쉬고 나니까. 갑자기 잘 쉬어가지고요. 갑자기 잘 쉬어가지고요. 제 입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입술 포진 생기는 거 있죠? 입술 그 뭐라 그러지? 헤르페스? 입술 포진 물집 잡히고 그게 처음에 요렇게 조금 요렇게 났어요. 그래서 뭔데? 잘 쉬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지나니까 얘가 막 여기 입술 산 요까지 막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입술 이만해 지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약간 혼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서 또 웃으면서 진짜 이상하네. 잘 쉬니까 아시클로버 다 나을 때쯤 티로이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더 쉬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1월 1일 쭉 연결해서 쉬었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제 입술이 진짜 이렇게 엄청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엄청 웃긴 얘기예요. 진짜 거울 보면 진짜 웃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근데 너무 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와 나는 쉬지도 못하네 이러면서 좀 신기했어요. 왜 나 못 쉬게 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아시클로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아주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을 때쯤 바르는 거, 이거는 그 물집 막 잡히고 할 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제 입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엄청 모리님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도 제 입이 입술이 좀 이상해요. 밥 먹을 때 계속 엄청 뭐 묻은 느낌 나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아까 엄청 갑자기 급하게 아침부터 오늘 그 6시까지 엄청 그 일로 달렸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머리 약간 오늘 무조건 감아야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여러분. 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안 감았어요, 사실. 자, 그 전날 감고 어저께 안 감고 오늘 무조건 감고 나가야 되는 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감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꼬인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엄청 그 머리카락이 엄청 떡진 채로 다녔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부끄럽다. 오늘도 그래가지고 엄청 바쁜데 그 소희님은 아시겠죠? 저희 그 아일랜드 거기 이제 그 계산대 있는 거기 화원 거기서 엄청 노트북으로 엄청 일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오픈하면 오픈 그 간판을 걸거든요. 근데 간판 안 걸었는데 항상 오시는 그 테이크아웃 손님이 있어요. 단골 손님. 갑자기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불 꺼놓고 어두컴컴하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엄청 만들어드리고. 내 머리 떡진 거 봤을 텐데. 저 사람 머리 저왜 저렇게 떡졌노? 이렇게 했을 거야. 진짜. 아, 너무 부끄럽다. 어쩌노. 어떡해, 여러분. 저 머리 안 감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특수한 그런 날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를 오늘 뭐 몸발치여서 보셨거나 특히 오늘 커피를 사가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저는 머리를 잘안 감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특수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바로 또 감아야 되는데 또안 그러고 싶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씻는 거. 또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면 진짜 안 논디. 모르면 진짜 안 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10시까지 여러분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고, 노오회 도끼, 오키도키. 잘 놀고, 여러분들 다 펜트하우스 보러 가시면 저는 씻도록 할게요. 제 펜트하우스는 또 신랑이랑 맞춰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가 간지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머리 스토리. 죄송해요. 저 처음 오신 분들 원래 계시던 분들은 다들 익숙하시죠? 아니, 뭐 제가 머리를 항상 안 감아서 익숙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원래 오만 이야기를 다잘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넓혀줘요. 갑자기 머쓱하니까 그림 이야기하고. 그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넓혀줍니다, 여러분. 그림 이야기. 오늘 수업 아니니까 엄청 설명 안 하고 그렸대서 좋다. 약간 여러분들이랑 그리려면 머리에 약간 순서 조금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좀 그려야 되거든요. 아, 제가 드로잉 화원 카페도 들어가고 싶고 올해는 하고 싶은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 드로잉 화원 잠깐 방학이지만 제가 꼭 계약시킬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터넷 상태 왜 그럴까요? 인터넷 상태 죄송해요. 우리 집 인터넷 좋은데 왜 이렇지? 우리 신랑이 게임해야 돼서 인터넷 상태 이상하지 않을 텐데.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이 분홍색은 이거 샘플이라서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얘는 이름이 딸기우유였나? 얘는 이게 사진으로 이 조명에 잘안 보이는데 얘였나? 분홍 소세지. 분홍 소세지. 그리고 엄청 신기한 색이 있었는데 이건가? 무슨 황동유물 색깔 있어요? 이게 황동유물 색깔 이거 맞나? 저도 다못 외워요. 그리고 엄청 좀 웃긴 거 있었는데 머드 축제 이런 것도 있고 흰색 중에서는 조선백자 고려청자 이런 색도 있어요. 가격 그 소비자 가격은 7만 원대 후반 정도 될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그 펀딩으로 처음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냥 무조건 사세요. 그때 제가 그냥 무조건 할인 다 엄청 때려가지고 다시 없을 가격으로 일단 저를 예의주시해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가격으로 맞추기로 지금
협상을 하는 중이거든요. 무조건 이름 혼자 다 지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어준 그거를 토대로 제가 이제 골랐죠. 화원, 그래 우리 화원 올 파스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내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진짜 나도 얘기하고 싶다. 내가 맨날 미안해서 말 못 꺼내고 여러분들도 내한테 미안해서 말 못 꺼내고 우리 서로 계속 서로 계속 말 못 꺼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허심탄회하게. 이 오일 파스텔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내 브랜드는 오일 파스텔 그 전문가용이 문규밖에 없었잖아요. 커피 테이크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를 보면서 참는다니까. 선생님 힘들겠지 이러면서 내가 또 근데 그걸 느껴 엄청. 근데 막 아직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심장이 찢어지는 거지 막. 아 레빈이 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파스텔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공정이 막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중간에 이런 색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색소 수입의 차질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 상자의 차질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라벨을 1차로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이랑 이렇게 붙을 때 글자가 반 덮어지는 가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용납을 하는데 이 올 파스텔을 만드는 공장 쪽에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게 이건 불량인데요 만약에 하면은 자기들도 불량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거고 찝찝하다고 계속. 아 프로필에서도 사라져서 놓친 줄 알았어요. 프로필에서 사람들 좀 약간 잊혀놓고 있으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다시 너무 심한 것들은 재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거를 한 개 한 개 수작업으로 말고 계시다 생각하면 돼요. 색깔 전부 나온 지 오래됐고 목상자도 다 준비됐고 전부 다 준비됐고 한 개 한 개 말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몇백 개 정도만 딱 준비되면 그냥 바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오늘 한 어느 정도 준비됐나?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사실 그 공장 브이로그 이런 것도 찍고 오늘 제가 엄청 야심찼거든요. 오늘 진짜 야심찬 하루였는데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 너무 투덜거리죠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도둑맞은 이야기 그만해야겠다. 괜히 얘기하면 맞죠? 괜히 계속 그런 기분만 드는 거죠. 그죠? 판매는 어디서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텀블벅에서 하고 싶은데 와디즈가 좋나요 여러분? 저는 텀블벅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이용스님. 아니 텀블벅이 네이버 페이가 붙어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살 때 네이버 페이 안 붙어있으면 안 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개인이 이걸 다 준비한다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항상 원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울어도 되나요? 울어도 되나요? 오일감은 어느 게 더 나은가요? 펜텔, 까렌다시, 문교, 화원. 이거 근데 약간 괜친데 저는 까렌다시 보다는 잠깐만 까렌다시? 아 시넬리에. 아 그래 시넬리에 보다는 까렌다시가 낫고 저는 까렌다시 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질감은 문교 쪽에 가까워요. 까렌다시는 너무 많이 미끌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문교가 적당하다 생각하는데, 또 이거 진짜 근친데 저는 펜텔 전문가용을 써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펜텔 말고 전문가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펜텔의 전문가용의 그걸 제가 진짜 좋아해요. 뭔가 생각보다 파우더리한데 오일리해요. 이런 아이러니 말이 엄청 넌센스긴 한데 약간 저는 항상 선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너무 오일리한 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제가 제 그림 그리고 싶은 질감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더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적당히 잘 뭉개지는 거예요. 오일리해서.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오일리하면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이걸로 오래 그리다 보면은 색깔마다 오일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들다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색깔마다 조색하느라고 이 그 원료 알료를 섞는 양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는 거라서 이게 1차 판매, 2차 판매 이거 때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갑자기 말 많아져. 갑자기 오늘 파스텔 얘기 진지해져가지고 재미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 머리 안 감은 얘기가 더 재밌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도배해주셨네요. 다른 분들 댓글 어디 갔어요? 다 그림 그리고 계신가요? 들어오자마자 빵 터졌어요? 어디서 빵 터지셨나요? 별로 지금 방금 재미없었는데 아까 훨씬 재밌었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라 좋아요. 쌤 그런데 점심 서브웨이 자주 드시나요? 어? 뭐예요? 소이 뭐예요? 저 뭐예요? 지금 약간 소름 돋았는데요. 저 서브웨이 자주 먹어요. 들켰네. 그날도 내가 서브웨이 먹었나? 내한테 입냄새 났어요. 서브웨이 냄새 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다. 뭐지?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 서브웨이 내 어디다 놔뒀는데 그거 봤어요. 서브웨이 봉지. 아, 서브웨이 봉지. 깜짝이야. 서브웨이 봉지였군. 다행이다. 입냄새 아니어서. 아, 다른 분께 토스를 하고. 아, 그래도 엄청 그 괜찮은 장면이었네요. 3층 우리 공방 선생님들한테 같이 시켜가지고 나눴죠. 배달비가 많이 드니까요. 아, 깜짝이야. 다행입니다. 아니 너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거를 이렇게 봉다리를 이렇게 사람들 손님들 오는데 내가 이렇게 톡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을 텐데 그 봉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그랬을 텐데 내가 머리 냄새 입 냄새 최악인데 최악인데 아니에요. 머리 약간 떡졌지만 냄새는 아직 안 날 걸. 그 정도는 아닐걸. 오늘 만 3일이니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감을 거예요. 화원공방 작업실 어느 동네예요? 창원에 있는 중앙동이에요.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소이소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 작업실이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심각하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 서로 대화 못할 정도로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쭉쭉 이렇게.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화원도 잘안 오시거든요. 다 예약했다가 막 취소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소상공인이어가지고요. 요새 약간 요럴 때 수업하면 완전 저랑 1대1 할수 있어요. 저랑 1대1 하러 오세요. 아니, 1대1 수업도 엄청 문의가 많은데, 또 그것도 커리큘럼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라가지고 뭔가 공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뭔가를 오세요, 오세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다고 수업을 안할 수도 없고. 친정, 친정 오실 때 오세요. 소이소스 님도 친정 오실 때 오셨어요. 제 보이스를 좋아한대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지? PHNHII.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저도 내년에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인스타 너무 지금 죽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 엄청 귀여운 소개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밑에 병 할지, 그 꽃다발 할지 안 정하고 시작해가지고 엄청 좀 그런데요. 어떡하죠? 여기 좀 자리 모자란 느낌이에요. 이 색깔로 먼저 해야 되는데. 소이소스님, 창원에서 무슨 자영업 하세요? 그 동생분. 약간 삼겹살집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가게. 제 유일하게 하는 외식, 밖에서 먹는 거. 삼겹살. 신랑이랑 먹거든요. 레빈이가 보고 있다. 알거든. 레빈이 보고 있는 거 알거든. 아, 레빈이, 내가 저 디퓨저 보내주셔가지고. 레빈아, 엄마랑 같이 보고 있니? 엄마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원래 엄청 선물 받은 것들 다 하원해 두는데, 레빈이네가 준 거는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의원이요. 삼겹살. 삼겹살 아니래요. 아, 한의원. 한의원이군요. 알겠습니다. 한의원. 저그 엄마가 약 지어주면 맨날 다안 먹고 버리는데.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되겠다는 말인지. 엄청 이상하고. 병원도 생각해보면 자영업이다. 동생이 코어드릴 수도. 엄청 웃기네요. 지금 사실 여러분 얘기할 때도 이 입술이 여기가 계속 이렇게 좀 찢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이상해하고 여기 계속 뭐 묻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한의원에서 삼겹살.
한약 향기와 삼겹살 향기의 콜라보레이션. 약간 이런 거. 한약 먹인 돼지. 약간 이런 거. 한방 삼겹. 괜찮은데? 콜라보 괜찮은데? 괜찮네. 역시 비상하다. 사람들의 머리는 비상하다, 진짜. 아, 소이소스님, 여기서 오 하면 어떡해요? 동생이 엄청 돼지도 먹기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저 진짜 좀 잘 못 챙겨 먹거든요, 그런 거. 엄마가 엄청 막 사주면. 옛날에 자취하고 이럴 때. 엄마가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해줬는데. 막 지어줬는데. 막. 먹지도 않았는데, 막. 엄마가 약간 따는 신용만 해도 막.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안 먹어. 엄청 심하게. 엄청 심하게. 차가운 거 고기 밀가루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뭐 먹어요? 그럼 뭘 먹으란 말인가요? 자,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리본을 묶읍시다. 약간 빨간 리본 묶어도 이쁠 것 같기도 하고. 빨간 리본 아니에요. 약간 이런 리본 할래요. 여기서부터 묶고 와야겠어요. 쿡쿡쿡 쭉쭉쭉. 라방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많이 묶어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그릴 때는 이렇게 구도가 엄청 중요해요. 구도 이렇게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비고 여기 막 엄청 모여있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엄청 조그맣죠. 여러분, 펭트하우스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오윤이가 아니고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죽은 사람. 어제 칼 맞은 사람. 그럼 구도 보는 법 제가 나중에 꼭 클래스 101에서 풀게요. 나는 2018년도 9월부터 클래스 101에서 계속 강의하자 했는데 클래스 101이 이렇게 커질지도 모르고 계속 안 하고 얼마 전에 너 또 열라고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아, 심수련 그 심수련이 진짜 죽었을까요?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심수련이 죽었다. 나는 어제 우리 신랑이랑 무슨 막 글 찾아봤는데 심수련 안 죽고 심수련 쌍둥이 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혼자 엄청 그거 보다 잤어요. 여러분,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안 죽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그리실 분 있으면 캡처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햇볕 있을 때 예쁘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어깨에 그 문신 있는 그 사진을 봤을 때 심수련이 그걸 보고 엄청 막 싫은 표정이 아니라 그냥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 설의 그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좀 우울할 뻔했지만 여러분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가지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DM 보내주실 분.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 잘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 머리 감을게요.